정부 세수 결손이 교육계 강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비 부담이 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무상교육은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사업들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요즘 학부모 사이의 화제는 단연 교육 예산.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줄어든 예산이 내년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험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학습하는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버리면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줄어든 예산만큼이나 학부모의 부담이 늘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내년에 반영되지 못하는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은 8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재정 교부금 400억 원과 담배 소비세 교부금 400억 원으로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들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직원들의 임금 상승분 780억 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교육 예산 감소는 1,5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교육당국은 5년 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 3천억 원이 넘게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이미 한 차례 구조조정을 실시한 뒤라 다른 사업들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자체가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편성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 적립금을 활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무상교육과 관련된 3개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지방재정 교부금 400억 원은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행안부 등 중앙부처의 기류는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교육 예산도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예산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함께 하세요.